최후의 작전이 시작됐다. 검은 양팀, 긴장을 푼 건 아니겠지? 너희도 알고 있겠지만 아직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. 아니, 오히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. 그런 의미에서 현재 상황을 다시 설명해 주겠다. 주의 깊게 들어주기 바란다. 현재 데이비드는 뉴욕 도심에 정치 불명의 장막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. 장막은 위상력에 의한 충격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인 충격을 막아내고 있다. 그래서 안으로 진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야. 데이비드는 아마도 그 장막 안에서 지구의 원반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을 거다. 지구의 원반은 모든 위상 능력자가 가진 위상력의 근간이야. 데이비드가 그것을 장악해버린다면... 이건 대체... 왜 그러세요? 어디 불편해지셨어요? 몸을 가누기가 어려워. 이건 설마... 역시 그렇군. 힘을, 위상력을 낼 수가 없어. 위상력을 못 내게 되셨다고요? 그럼... 데이비드가 원반을 완전히 장악한 게 분명해. 원반을 장악했다면 위상 능력자에게서 위상력을 빼앗는 것도 가능하다. 데이비드 녀석, 내게서 위상력을 빼앗은 거야. 그게 뭐예요? 남한테서 힘을 마음대로 빼앗다니. 서유리, 넌 괜찮은 건가? 위화감이나 고통이 느껴지지 않나? 나처럼 위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는 않았나? 그러고 보니 전 아무렇지도 않네요. 힘도 아직 쓸 수 있는 것 같은데.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군. 데이비드가 일부러 너희에게만 힘을 남겨둔 건가? 그게 아니라면... 어쨌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. 김희정 부국장을 찾아가자.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방침을 정해야 한다. 빛을 내고 와라, 클로저.